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기전은 이제 곧 보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어진이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 임금님이 계신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전화를 통하여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이곳은 함부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 아니오. 이 문의 이름은 홍살문. 불글홍, 화살 살자를 써서 말 그대로 붉은색 화살의 문이오. 자, 이 위쪽을 한번 보시오. 붉은색 화살들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시오. 이렇게 붉은색으로 화살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곳을 귀신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인 붉은색을 써서 이렇게 붉은색 화살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왜냐? 이곳이 바로 왕이 계시는 공간이기에 이곳을 신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홍살문을 세워 놓은 것이오. 허니 이 홍살문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굉장히 신성하오. 우리 지금부터 몸가짐, 마음가짐을 좀 단정히 하고 다 같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단정이들 하시오. 단정이들 하면서 들으시오. 나는 조선의 7대 왕, 세조다. 조선 왕조의 선조들과 시조는 이곳 전주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살았다. 허니 이곳 전주가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주에 온 그대들을 내 격렬히 환영하도록 하겠소. 반갑소이다. 자, 그럼 나를 따라서 다 같이 이 신성한 곳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나는 그대들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 이곳의 느림을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소. 이곳의 풍경, 이곳의 향취 모두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소. 아시겠소? 좋소이다. 그럼 잠깐 멈추도록 하겠소. 잠깐 멈추시오. 그대들이 서 있는 이곳은 경기전.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 하여 경기전이라고 불리는 곳이요. 이곳 경기전으로 들어오면 방금 지나온 홍살문을 지나 총 두 개의 문을 더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외신문, 그리고 저 안쪽에 하나 더 보이는 내신문, 총 두 개의 문을 더 만날 수가 있소이다. 이 외신문과 내신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문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가운데 문은 신들만이 다닐 수 있는 아주 신성한 문이고, 인간들이 다닐 수 있는 문은 왼쪽 문과 오른쪽 문 총 두 개의 문뿐이요. 자, 여기서 문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느 문이 동쪽이고 어느 문이 서쪽일까? 아는 분 계시오? 오른쪽 문이 동쪽 문, 그럼 왼쪽 문이 서쪽 문. 정답이요. 박수 한번 주시오. 헌데 어찌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와야 하는 것일까? 그 연유는 바로 이 하루의 시작,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 아니오. 그래서 동쪽으로 시작을 하여서 해가 지는 곳인 서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오. 아시겠소? 좋소이다. 그럼 다 같이 이 담장 너머를 보도록 하겠소. 이 담장 너머 보이는 건물들은 부속채라는 건물로, 이 부속채는 이곳에서 일하는 수복들이 거하는 수복청, 수문장들이 휴식을 취하는 경덕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전사청과 조병청, 그리고 어정이라는 우물로서 이곳 부속채가 이루어져 있어. 이 부속채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조선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수고 소학교를 지었었는데 2004년에 이곳 부속채를 다시 재건한 것이요. 아시겠소? 좋소이다. 그럼 저 경기전 건너편에 있는 외래 건물에 대해서 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소. 저 외래 건물은 1914년에 지어진 전동성당이라는 건물로, 이 전동성당은 전주교 신자의 순교지로서 이곳에 지어지게 된 것이요. 원래는 이곳 경기전처럼 남향으로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곳 신성한 경기전을 등지고 있을 수 없다 하여 북향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요. 지금 이곳에서 보이진 않지만 저 전동성당을 배경으로 이곳 수복청에서 연회가 열릴 예정이니
다들 그 연회에 꼭 참여하도록 하시오. 아시겠소? 좋소이다. 그럼 다 같이 이 신도를 따라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오. 그럼 안녕히 가시오.